안녕하세요, 주니팁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르노삼성 자동차의 SM6 프라임 모델입니다. SM6 프라임 모델은 고객 선호도가 높은 뭐 다양한 옵션들을 포함한 차량인데요. 글쎄요, LED 헤드램프라든가 18인치 알루미늄 휠, 그리고 바디킷도 앞범퍼, 뒷범퍼, 그리고 사이드 스커까지 아주 말끔하게 잘 적용이 돼 있어서 이런 패키지 구성으로 2,300만원대부터 출발을 해서 옵션을 더했을 때 2,6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배기량은 1,997cc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40마력, 19.7 정도의 토크를 발휘하고 있고요. CVT 미션하고 조합이 돼서 연비는 11km대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엔진 회전질감이 부드럽고 또 CVT 미션과의 조합이 나쁘지 않은 그런 파워트레인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펜더가 철판이 아니고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퍼까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경량화를 신경 쓴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보이고 있고요. 후드 쪽에 이 흡음재를 보시면 상당히 두툼합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이나 뭐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엔진의 회전 그 소리가 생각보다 실내로 많이 유입이 안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두툼합니다. 조용할 것 같네요. 전장은 4850mm, 전폭은 1870m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휠베이스는 2m80을 조금 넘는데요. 2810mm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휠베이스가 긴 편이고 전륜구동 차량이지만 앞뒤 오버행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례감, 그 다음에 실내에서 느껴지는 어떤 안정감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승 차량에는 SE트림에서 18인치 휠타이어를 선택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굉장히 좋고 사이즈는 245, 45, 18인치고요. 타이어 선택은 금호 타이어의 마제스티 솔루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LED 헤드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 범퍼 쪽에 에어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컷도 이렇게 이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에서 봤을 때 18인치 휠과 그리고 바디의 어떤 안정감을 더해주는 패키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글쎄요, 이 가격대에서 이런 패키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바디 라인은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조금 더 안정감과 고급감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역시 안정감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길고 얇게 자리 잡은 이 테일램프는 차량의 어떤 역동성과 안정감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쪽에 뭐 TC나 GDE라고 표시가 되는데 프라임 모델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스마트 트렁크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트렁크 공간은 경쟁 차량에 비해서 절대 좁지 않고 전륜구동 차량이니까 아무래도 넓은 공간을 잘 확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 부분에는 펑크수리 킷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수납을 할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트렁크 공간 자체도 넓지만 바닥 부분에 뭐 간단한 세차 도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트렁크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M6 프라임의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카드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깔끔하게 블랙 원톤으로 인테리어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측면에는 지금 이런 재질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고요. 이 르노의 특성이죠. 깔끔하게 굉장히 심플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윈도우 컨트롤 패널도 나쁘지 않습니다. 앞쪽만 오토로 작동하는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에코캣은 조금 좁은 편이라서 요거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좀 넣게 해주시면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블랙 원톤으로 인테리어가 마무리되어 있고 가죽 시트는 제가 옵션이 많은 차량들을 주로 이제 시승을 해봤는데 지금 옵션이 많이 빠진 차량을 처음 시승을 해봅니다. 가죽의 질감은 뭐 이 그레이드에서는 그렇게 나쁜 형태는 아니지만 나파 가죽이 못내 아쉽기는 하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트의 형상이라든가 가죽의 재질 뭐 이 정도면 준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행기 항공기 좌석의 어떤 그것을 모태로 하고 있는 그 곱스러운 느낌의 헤드레스트가 아니고 그냥 일반형이 적용이 되지만 일반적인 국내의 차량들의 헤드레스트하고는 조금 작동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목을 지지해주고 접는 형태, 시트로행 푸조도 이런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프랑스 계열들이 이 형태로 띄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페달은 조금 작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일반형이 적용이 돼 있고
풋레스트도 여기 재질을 달리하고 있어서 뭐 청소하고 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카펫 부분이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어서 조금 먼지를 좀 머금고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는 있기는 합니다. 운전석 왼쪽의 컨트롤은 지금 스티어링에 열선이 가능하고요. 클러스터 조명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 약간의 좀 소극적인 D컷이 적용이 되어 있고 가죽 질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에 한번 타볼까요? 네, 지금 시승 차량에는 컬러 계기판 옵션을 포함을 한 차량입니다. SE 기본 모델 트림에서는 이런 옵션이 들어가 있지가 않죠. 시동은 버튼 시동으로 되고요. 시동을 걸어보면 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클러스터의 형태입니다. 가운데는 전자식이고 양쪽으로는 아날로그 타입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컨트롤이 좀 독특하죠. 요 뒤에 핸들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방 시야를 주시하면서 익숙해지면 뭐 작동하기에 부족함이 없고요. 오히려 여기에 있는 것보다 처음에 직관적이지는 않지만 적응하고 나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승 차량은 옵션이 많이 빠져있는 차량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S-Link라고 하는 그 커다란 옵션이 지금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라디오하고 미디어, 물론 뭐 USB 같은 거나 억산달 통해서 작동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오디오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공조장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푸시타입 버튼하고 조그 셔틀 타입으로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합니다. 오히려 S-Link보다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구성이 훨씬 깔끔하고 더 편한 것 같네요. 열선 시트, 예, 통풍은 없고 열선만 2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수납함에는 지금 옵션이 많이 빠져 있다고 하지만 예, 무선 충전 장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크기가 넓기 때문에 뭐 조금 큰 사이즈의 스마트폰도 충분히 충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미션은 이 체결감이, 조작했을 때 체결감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프랑스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뭐 유럽 차량들의 어떤 그 탁탁 맞아떨어지는 맞물려 돌아가는 이런 기계적인 감성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옆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커버링이 돼 있고 12V 파워 아울렛이 이렇게 예, 안쪽에 이중으로 커버링이 돼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렇게 공간이 넓진 않습니다. 여기랑 그 스마트폰 충전하는 곳이 생각보다 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은 하이그로시를 사용 안 해주셔서 저는 오히려 이런 매트한 느낌이 조금 더 고급스럽고 실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이 되고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됩니다. 컵홀더는 예, 너무 좀 작은 것 같지만 깔끔하게 커버링이 되는 예, 장점이 있고요. 암레스트는 좀 넓적하고 큰 편입니다. 그래서 탑을 이렇게 올렸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의 공간도 그렇게 좁은 편이 아니라서 실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 안쪽으로 이 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을 딱 누르면 커버가 열리고 손이 이렇게 하나가 다 들어갈 정도로 예, 이 정도까지 거의 뭐 팔목 중간까지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음료수를 보관할 수 있는 시크릿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네요. 조수석 수납함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형태고요. 열었을 때 굉장히 깊고 여기가 2단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서 서류 같은 것도 보관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깊고 쓰기에 이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조금 안에 수납물들이 흐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뒷좌석 공간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이지만 선쉐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열선 시트 스위치는 저 안쪽에 있는데 지금 여기 윈도우 컨트롤 근처에 있었으면 조금 더 활용하기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그룸은 턱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좀 실용적으로 넓게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장의 쿠션감이라든가 시트백 각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보통 이 정도 트림이면 이게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은근히 이게 불편한데 지금 분리형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저런 포인트는 르노 삼성에서 시장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암레스트도 역시 큼직하게 잘 자리 잡고 있고 컵홀더는 두 개 오픈 타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유용하게 지갑을 넣으셔도 되고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열선 스위치는 여기서 예, 2단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 한번 제가 앉아보면
레그룸이 예, 꽤 넉넉하게 확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안장이 살짝 높은 편이라서 전방 시야도 좋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뭐 헤드룸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에어벤트는 두개 마련되어 있고 조금 작은 듯 싶지만 공기의 양이라든가 기능적인 면에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지금 12V 파워 아울렛이 커버링 돼 있고요. 뒤에서 보시면 전체적인 레이아웃 한번 살펴보시고요. 굉장히 심플하고 군더더기가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고 금방 익숙해지고 편안하게 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플해서 국내 소비자분들한테는 조금 다가오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일단 여기에 적응되고 나면 복잡한 게 싫어지는 예,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실내등은 지금 이제 LED로 적용이 돼 있어서 야간에 상당히 밝은 실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M6 프라임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SE 트림에서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옵션들을 잘 집약시켜서 2천만 원대 초중반 정도까지, 초반까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일단 SM6의 어떤 그 장점들, 고급스러움, 그다음에 좀 유럽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내의 어떤 심플한 느낌, 뭐 그다음에 승차감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조금 거품을, 가격 거품을 빼낸, 걷어낸, 예, 그런 모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 시내 주행에서의 연비는 약 9.5km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4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적용이 되는데요. 140마력을 발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VT 미션하고의 조합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뭔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엔진의 회전 질감도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소음도 좀 적은 편입니다. 참고로 SM6의 소음은 뭐 바닥의 흡음재라든가 트렁크 쪽까지, 경쟁 차량에 비해서 조금 많이, 그리고 꼼꼼하게 NVH 대책이 돼 있는 편인데요. 그런 흡음 패드들을 잘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시내 주행을 했을 때의 어떤 안락함이라든가 정숙함도 동급에서 좀 앞쪽에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내 주행에서 가속 페달의 어떤 부드러운 느낌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조용한 느낌이 들고 엔진 회전 질감도 익숙하면서 부담이 없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보 모델, TC 모델에 비해서는 좀 순간적으로 팍 터지는 어떤 그런 토크감이라든가 좀 이렇게 회전 질감이 확 치솟는 그런 느낌은 조금 아쉽지만은 어쨌든 시내 주행을 했을 때의 파워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갖추고 있어서 아마 도심에서 운행을 하실 때는 오히려 이 차량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브레이크 성능도 담력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아무튼 시내 주행에서의 느낌을 전달드리면 뭐그 정도로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심 주행 연비는 9km대로 제가 측정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로 항속 주행을 했을 때에는 제가 최대 확인한 거는 14.7km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뭐 공인 연비는 13km대로 알고 있는데 발끝 신공을 조금 발휘하시면 조금 더 나은 연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SM6는 R타입 MDPS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타가 필요하다든가 뭔가 좀 겉도는 느낌, 스티어링의 불안감 이런 것들은 느끼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서스펜션 셋업인데요. 앞쪽이 맥퍼슨 스트럿, 뒤쪽이 AM 모션 링크라고 해서 사실 뭐 모션 링크라고 표현을 했지만 토션빔을 조금 개조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물론 과거의 토션빔에 비하면 또는 소형차에 적용되는 토션빔에 비하면 그 변화의 폭이 조금 큰 편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폭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노면에서의 어떤 다양한 변화를 비교적 잘 대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전히 멀티링크에 비하면은 조금은 단단하고 좀 변화의 폭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불편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앞좌석에 운전을 할 때는 사실 뭐 전륜구동 차량에서 이 정도의 승차감을 구현한다라고 하면 저는 예, 좋은 점수 주고 싶고 인정을 분명히 하고 싶은데요. 과속방지턱을 사선으로 넘는다든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의 차량이 놓여졌을 때에는 예, 역시 어떤 그 토션빔의 약간의 불편함, 튀는 느낌, 조금 덜 대응을 해주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뭐 일상에서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SM6를 구매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글쎄요, 아마 뒷좌석에 앉아보시고 본인이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오너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너 입장에서만 제가 말씀드리면 승차감은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쭉 하다 보면 지금 아마 영상으로도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실내 소음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도 시내에서도 제가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올라왔을 때도 정숙한 편입니다. 바닥 소음도 잘 대처를 하고 있고 그냥 일반적인 글라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도 풍절음도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18인치에 245mm 타이어를 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노면 소음이 지금 뭐 이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예 굉장히 높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가속 페달의 반응도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 브레이크의 담력도 이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재미있는 점은 CVT 미션인데요, 지금 7단 D스텝이라고 해서 마치 7단 기어를 사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거는 수동 모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7단까지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 단마다 넘어가는 예 해당 단수마다 넘어가는 요 느낌이 체결감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마치 일반형 미션을 운행하는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 단간의 느낌도 나쁘지 않고 변속할 때의 느낌은 예 당연히 CVT니까 상당히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조금 달리면서 노면이 안 좋은 데를 지나가게 되면 단단한 느낌, 그리고 뒤쪽에서는 AM 모션 링크가 여전히 투션 빔이기 때문에 조금 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그 좀 단단하고 찰지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물렁물렁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에 익숙한 일반적인 국내 소비자분들이라면 어우 차가 왜 이렇게 튀어, 왜 이렇게 단단해 라고 반응을 보이실 것 같은데요, 약간 튀는 느낌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뒤쪽이 조금 무겁게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글쎄요, 불편하게 느낄 정도는 제가 다시 느껴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운행을 해보면 특히 이제 장거리 운전 같은 거를 좀 해보면 생각보다 시트가 굉장히 편안한 편입니다. 처음엔 약간 단단한 듯하고 조금 몸에 너무 이렇게 꽉 맞아서 약간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이게 장거리 운행을 해보면 정말 편안합니다. 그래서 시트가 굉장히 편안하다 보니까 어떤 그 서스펜션의 단단한 느낌에서 오는 살짝 그 생활 일상에서의 불편함이 상쇄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전륜구동 차량이고 100% 스트럭과 토션비브의 조합인데도 코너링이 예 어우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마 글쎄요, 이게 차량을 상당히 오랫동안 만들어 온 회사,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토션빔을 가지고 중형 세단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이 정도, 아이고 이게 운전을 위험하게 하시네. 예, 아무튼 그러면서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코너링을 잘 구현을 해주고 있어서 글쎄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 코너링을 틀어보면 어우 이게 뒤가 그렇게 빠지는 느낌도 안 들고 상당히 안정감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승차감 면에서 조금 제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상쇄되고도 남는 예, 그 정도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요 점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오히려 멀티링크에 굉장히 근접할 정도로 이 코너링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아마도 서스펜션 자체의 어떤 그 한계점을 전반적인 셰시 강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스펜션의 값을 조금 다르게 세팅한다든가 자세 제어 장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컨트롤들을 혼합시켜서 잘 상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은 없지 않지만 예, 뒷좌석에 앉았을 때 얘기입니다. 전륜구동 차량으로서 코너링을 이 정도까지 안정감 있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예, 저는 분명히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지금 스티어링 열선을 한번 작동시켜 봤는데요, 아 조금 아쉽습니다. 열선이 여기만 들어와요. 여기만 들어오고 위아래는 지금 차디차입니다.
아, 요거 별거 아닌데 조금 코일 좀 더 감아서 위쪽하고 아래쪽도 좀 해주셨으면은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르노 삼성자동차의 SM6 프라임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